네, 오늘 증시 상황을 봐도 그렇지만 국내외 경제에도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가히 2008년 금융위기급 충격 진입이라 할 만합니다. 이렇게 지금 막 대재앙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엄청난 기회입니다. 두 가지로 이제 좀 차별화 될 거다. 하나는 그러니까 4차 산업이 이번 시기에 좀 강화되겠죠. 또한 가지는 위기 시에 좋은 건 뭐냐면 우량 자산을 싸게 살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위험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20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저는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 3프로가 모여서 네. 아, 신과 함께란 이름으로 벌써 이제 120회. 캬, 120주. 2년하고도 한 넉 달쯤 달려온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신들이 저희 신과 함께를 또 지나가셨고. 아, 그래서 120회째, 120번째 신이 또 누가 되실지 굉장히 오늘 기대가 큰데, 아, 요즘 뭐 시장이 워낙 어렵고 복잡하고 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가가 막 마이너스 40불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기댈 거는 1등이다. 그래도 가장 잘 맞추시는 분들이 여전히 잘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오늘 1등 팀을 이끌고 있는 수장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예. 분석의 1등 팀이라고 하면 하나금융투자에 예. 네, 또 우리 하우스가 있죠. 거기에 또 센터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조용준 센터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1등 하우스 맞죠? 아유, 지난번 연말 평가에서는 이제 네. 주요 언론사에서 1등 하긴 했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120회라는 굉장히 그 열심히 이렇게 해오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존경스럽고요. 네. 이런 또 나름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제가 네. 초대돼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금 현재 증시 상황 예. 또 우리 선생님께 좀 들어봐야 되니까요.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계신지 네. 간략하게 좀 한번 정리 좀 예, 예, 예. 가능할까요? 예, 예. 지금 뭐 저 세 프로님이 얘기해 주신 게 뭐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사실은 뭐 코로나 위기라는 이제 초유의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이제 아주 대공황 같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위기고 주가가 또 이제 대폭락을 하게 되고 또 정말 동학개미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한 위기고 이럴 때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됐는데 이제 그런 위기가 주가 폭락을 했다가 또 이제 각국 정부들이 즉각적인 대응. 네.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이렇게 또 정책을 내고 이렇게 터지면 이렇게 내고 계속 이제 계속 우리 3프로에서 이렇게 알려주셨지만 네. 여러 가지 대응들을 했고요. 또 규모도 무제한적인. 한 나라만 무제한이 아니고 전 세계가 통화 수합을 해주면서 예. 그러니까 발권력이 없는 나라들한테는 미국이 통화 수합을 해주면서 너네도 돈을 이렇게 찍어라. 좀 표현이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제 각 국가들 보고 양적 완화를 해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각 국가들이 정책 공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금방 이렇게 회복을 했지만 네. 이제 지금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많이 빠졌다가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조정이 실물이 안 좋기 때문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뭐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한두 달 조정은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니까 네. 2분기 GDP가 나오고 2분기 실적이 나오고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당장 이번 주부터 이제 아마존 실적이 나오고 넷플릭스 실적이 나와요.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 아마존이나 넷플릭스가 작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 증가입니다. 증가. 아, 증가? 아, 그러니까 네네네.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는 오히려 이익이 증가해요. 네. 이렇게 지금 막 재앙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은 뭐 지금 부도 위기에 모여 있고 뭐 네. 모여 있고 뭐 이제 글로벌한 경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큰 틀에서 어차피 이제 자주 뭐 우리 에너스 나와서 시장은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말씀드려보면 두 가지로 이제 좀 차별화 될 거다. 네. 하나는 흔히 얘기한 언택트, 그러니까 4차 산업이 이번 시기에 좀 강화되겠죠. 네. 뭐 차근차근 오늘 얘기해야 되겠지만 네. 이제 큰 틀에서는 4차 산업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량주, 우량 자산을 사야 된다는 것. 그 두 가지를 꼭 이번이 엄청난 기회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서 몇 번 오고 있는 기회 중에 한 번인데 네. 앞으로 4차 산업이 성장 산업이고 5060이 전혀 안 쓰다가 40060이 안 쓰다가 포노사피엔스 10대 이하만 쓰다가 네. 이게 전 세대로 또 전 국가로 퍼지기 때문에 4차 산업이 급성장하는 그런 시기고 네. 또 하나는 위기 시에 좋은 건 뭐냐면 우량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안전하게. 근데 네. 지금 안전하지 않은 자산을 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위험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회죠. 우량 자산을 사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우량하면서 망할 염려도 없고 탄탄한데 4차 산업이고 4차 이런 거를 사는 언택트인 게 있어요? 그러면 동학개미 동학개미들 잘한 거네.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거죠. 잘한 거네. 저는 삼성전자 사는 거 우량하잖아. 응원합니다. 아그뭐 그게 오늘의 결론은 아니지만 네네. 일단 뭐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샀어도 응원하신대.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동학개미 운동에 대해서 리서치 센터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얘기하면은 네.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 근데 조 센터장님은 이거 진짜 좋은 거라고 아니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네? 저는 좋은 기회라고. 아니 네. 주가가 올라가서 사는 것보다 네? 떨어질 때 사는 게 훨씬 사실은 좋고요. 특히 우량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 뭐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제가 하나 금융그룹에 있지만 네? 하나 금융지주나 주요 금융지주의 회사들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 망하거든요. 그리고 배당도 많이 주고. 아니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우량한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 우량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또 해외 글로벌도 이따가 제가 시간이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4차 산업의 리츠라는 거를 요번에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또 저희 센터에서 이렇게 또 이 상품 펀드를 만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차 산업에 들어가는 인프라죠. 그거를 이제 돈을 모아서 재간접으로 투자해 주는 회사가 리츠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 직접 그런 투자할 돈이 너무 많이 들면 리츠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일반 리츠는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상업용 건물 이런 거 위험해요. 위험하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량한 거 4차 산업. 예. 근데 4차 산업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다. 그러면 아마존이다 어디다 뭐 지금 구글이다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잖아요. 반도체도 네. 많이 들어가고. 근데 데이터 센터 자체가 수요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언택트 시대에 네네네. 넷플릭스도 봐야지 뭐 뭐도 해야지 유튜브도 해야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 용량이 수요가 많은 거죠. 뭐 5G도 하여튼 이제 그런 거라든지 네. 저는 지금 다 싸져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언택트 그러니까 4차 산업 관련된 거 그리고 우량한데 싸게 나온 거 이거 이제 사면 된다는 거잖아요. 4차 산업 판단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우량한데 얘가 싼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이 저는 약간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지금 뭐 4만 5천 원이라고 쳐도 이게 이제 옛날로 환산해 보면 한 200 몇십만 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지금 근데 싼긴 싼 건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저는 지금 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게 싼 건 맞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이제 애널리스트 애널리스트가 직업이 분석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 저도 평생 애널리스트를 했고요. 네네. 지금 센터장을 하지만 아, 원래 뭐 어떤 분야세요? 저는 이제 조선하고 자동차 이쪽 조선 자동차 제가 한참 좋을 때 조선 자동차를 하다가 2008년에 제가 이제
센터장을 하면서 우리 후배한테 물려줬더니 그러니까 그 바람에 그 사람을 꺾었구나. 저희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센터장이 고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진짜 고점해 주시고 안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시황이 이렇게 막 좋아질 때 애널리스트 하는 거랑 안 좋아질 때 애널리스트 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많이 연봉 차이가 엄청나요. 연봉은 네. 시총에 비례한다더라고. 아 애널리스트 네. 연봉인데 네. 아, 실제로 아니 어, 시총에 박사님, 비례한데 그 말씀 맞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꼭 그 연봉보다도 네. 즐거움이 네. 아 마침 올라가 자기가 네. 이제 추천해서 이렇게 투자가들이 돈을 벌고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늘 받고 늘 이렇게 수요가 많고 이러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애널리스트는. 근데 이게 자기가 봐도 영 하락할 것 같고 네. 이 애널리스트는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말하기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근데 멋있게 써야 되고 연봉의 문제를 떠나서 직업의 자체에 그런 아, 좀 있습니다. 그렇겠네. 보람이. 예.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량한데 싼 친구들은 뭐 있는지 그 여쭤보는 건 좀 아닙니다. 그 뭐 네. 4차 산업은 각 분야에 네. 1등들이 이렇게 대충 저희들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누구 사실 그러니까 뭐 좀만 보면 구글 우리가 구글을 알고 페이스북을 알고 카카오를 알고 뭐 삼성전자를 알고 뭘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게 우량주입니다. 뭐 아마존을 알고 네. 넷플릭스를 알고 그래서 4차 산업이라는 거는 모바일 온라인 생태계라는 거는 이미 통합돼 있고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데 이제 그게 앞으로 더 커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 얘기를 하죠. 알파고가 2016년에 처음 나왔는데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 됐으니까 5년 정도 됐나요? 과거 5년의 변화가 빠르겠습니까? 향후 5년의 변화가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향후 5년의 변화가 과학기술의 발달과 또 이번 코로나 등등에서 엄청나게 변화가 빠르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1등하는 그 지난 5년은 사실은 어떤 게 1등일지가 더 헷갈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경쟁력, 독점력 이런 것도 이미 좀 정해져 있고요. 또 수요가 급팽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 5년의 성장은 상당할 거라고 더 커질 생각하고, 거라고 보시는 예, 거예요? 과거보다? 저는 그러지 않을까요? 훨씬 5년, 10년 뭐 저는 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네. 작년, 재작년에 워렌 버핏이 네. 아시는 것처럼 애플을 샀습니다. 애플을 지분 5% 네. 1조 달러 기업이니까 우리 돈으로 50조 정도, 60조 네. 이 정도를 산 거죠. 애플 한 종목을 60조를 산 거죠. 저는 굉장히 놀랬죠. 저분이 IT 버블 때 2000년 IT 버블 때 IT 주식을 하나도 안 산 걸로 유명한 정말 이 식료품 주식 뭐 캔디 예, 뭐 그런 캔디 아니면 뭐 워싱턴 콜라. 포스트 네. 뭐 코카콜라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계산되는 것만 사시는 분인데 애플도 그런 줄 알고 산 거 더 애플 더 놀라운 것은 작년에 아마존 주식을 사신 거죠. 평생 그 빌 게이츠 회장, 마이크로소프트 회장하고 친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한 주도 안 사셨는데 왜냐면 난 IT를 모르기 때문에 안 산다. 네, 네.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연세에 32년생인데 지금 연세에 애플을 사시더니 샀다. 이제는 아마존을 사셨어요. 그리고 구글을 안 산 것이 약간 후회가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경제적 해자거든요. 네. 독점력. 경쟁력 이건데 이미 그런 것들이 됐고 그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고 계산이 되는 밸류가 나오는 기업들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버핏을 믿고요. 네.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믿습니다. 한번 변화하고 있는 세상은 다시 뒤로 돌아오지 않죠. 특히 이번에 코로나로 더욱 그렇게 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이제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동학개미 그러니까 주식을 평소에 잘 안 하시다가 이번에 위기에 한번 그래 나 잘 모르지만 장기 투자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동학개미라고 이제 상징되어지는 이제 새롭게 새로운 돈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저 구석창에 있는 거 찾을 필요 없다. 네? 이미 독 점으로 경제적 해자를 구축하여 있는 1등 기업에 일단 투자해서 성공해라. 마음 편하고 발 뻗고 자고 묻어놓을 수 있는 이런 위기에는 그런 주식을 사서 장기 네.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오히려. 기회고
그러면 한 10종목 안팎으로 그냥 바로 정리 다 되네.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들, 그죠? 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산 거 세 두 개랑 아쉽다는 거 하나. 거기에 근데 워런 버핏이 아마존도 사고 애플도 샀잖아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유해지. 워런 버핏이 나는 모르는 거 안 산다 그랬으니까 워런 버핏이 이 내가 볼 때 애플을 이해하는데 12년이 걸린 거고 아마존을 이해하는데 한 20년 걸린 거라고. 모르는 거 안 산다 그랬잖아. 맞습니다. 모르는 거 안 사는 게 이해하시고 산 거죠. 모르는 게 안 사는 게 가치 투자니까 애플 아이폰을 아이폰과 그 생태계를 이해하는데 한 12~13년 정도 걸린 거지. 네네. 그분께서 그게 우리 거저 먹은 거지. 야, 저분이 13년 동안 연구해서 된다는데. 그럼 그쪽으로 마음 편하게 가는 게 좋겠다. 근데 그럼에도 제가 계속해서 걱정되는 건 지금 거기 회사가 싼 건 확실히 맞냐 이거거든요. 비싸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날카롭니. 그러면 아마존 PR 100배. 아니,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니까 네. 그냥 우리나라 주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삼성전자만 일단 얘기를 하면 네. 삼성전자가 이제 보통 그 이제 조금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 또 어려운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하고 네. 가치 지표하고 주가 수준하고 비교하는 거죠. PBR 그러니까 순자산과 주가를 비교했을 때 네. 이 순자산과 주가의 비율이 PBR인데 그게 보통 1배 내지는 1.1배에서 1.6배 사이를 삼성전자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 주가가 안 좋을 때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순자산이 1조다. 그러면 주가의 총액이 한 1조까지도 떨어질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절대 적자 안 나고 안 망하기 때문에 1조 이하로는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이하로는 삼성전자가 거의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몇십 년 동안. 그래서 그 정도면 정말 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1.1배 정도 왔다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한 뭐 1.2배 정도 됐을까요? 한번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표로 봐도 지금 싼 거고요. 물론 이게 삼성전자라든지 모든 성장한 우량 자산들은 계속 이익이 늘어나고 자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하죠. 근데 이제 좀 올랐다가 뭐 내렸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그러니까 자산 가치로 예를 들어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고 뭐. 삼성전자도 우리 센터장님 보실 때는 예. 지금 정도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는 거고 예예예 예, 예.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로 투자한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격이다. 미국 주식도 괜찮고요. 미국의 지금 선두 기업들 저는 이제 그 석유 기업 선도하는 기업들 선도하는 기업들 예, 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뭐 애플 뭐 아마존 저도 뭐 석유 기업으로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정말 석유 기업은 안 되지. 요즘에 또 뭔 유가를 하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어. 아니, 석유 기업을 왜 사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제가 쌍용양회로 네 눈물을 흘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선도 예, 기업들 선두 기업들도 저는 이제 아마존이나 뭐 넷플릭스 이런 것도 지금 워낙 각광을 받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다 좋고요.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기업은 광고가 있어갖고 지금 기업들이 광고를 좀 못하지 않겠냐.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기회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고 구글의 생태계가 망가졌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또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가 구글 거거든요. 네. 유튜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엄청나게 확산될 거거든요. 확산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기업들은 광고를 좀 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가 과거 2008년 리만 위기랑 다른 것은 네.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제 주식을 보는 제 관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리만 사태는 아시는 것처럼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고평가와 이제 경제의 버블 네. 또 공급 과잉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터진 경제 위기고요 금융 위기고 이 코로나 사태는 이 감염병이거든요 경제에서 네. 시작된 위기가 아니고 일종의 굉장히 집단적인 초유의 사태지만 어쨌든 경제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일시적인 이런 감염병 사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요 시간을 지나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네. 각국 국가들이 돈을 풀어서 이 시기를 지금 지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지나면 치료제 나오고 이
백신 나오고 이렇게 되면 다시 원 이렇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상복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구글 얘기를 우량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량주들이 이번 위기로 이렇게 안 좋아져 버릴 거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오히려 우량주들은 더 탄탄해지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는 지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네.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럴까? 무슨 전쟁 같은 전시 상태라고 하죠. 아니면 테러 같은 이게 이례적인 충격이거든요. 이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가고 나면 사실 이 우량주들은 더 좋아지기 때문에 네. 사실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 이러면은 좀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뭐 아주 주식에 아주 많은 지식이 있지 않고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 같으면 너무 고민하면서 작은 종목들 찾아갖고 큰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예. 장기적으로 하여튼 1등 기업들 아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좋다, 실제로 이거죠? 수익도 좋고요. 성장성도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매년 이익 증가율이 1년에 20% 정도 나오거든요. 야, 진짜 지금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1% 2% 금리 시대에 20% 성장하는 자산을 장기로 보유하는 것만큼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근데 미국 구글 구글은 떨어져 있습니다. 구글 예를 들면 정도? 그러니까 아마존하고 넷플릭스는 신고가인데 네. 많은 우량 자산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 15% 정도. 굉장히 좋은 기회죠. 매년 이렇게 주가가 20%씩 오르다가 한 15% 이렇게 떨어져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미국 주식으로 지금 주제가 가는 게 사실 네. 한국 주식으로 하면 이제 개별 종목 이슈가 있으셔서 아마 미국 종목. 얘기하면 한국 종목은 알아서 떠오른다.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줌이 떴잖아요. 줌 그죠? 근데 이제 줌이 떴는데 나도 이제 줌 주가를 보면 어쩔 때 보면 한 달 전에 볼 때 보니까 사고 싶더라고. 왜냐면 나도 강의하는데 줌을 쓰니까 네. 나도 회의할 때 줌을 쓰니까. 근데 어쩔 때 딱 생각해 보면 줌이 그러면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20-30년 동안 영속적으로 저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계 초인류 기업은 될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냐 그 가능성은 굉장히 미지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20년 이후에 만약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이런 게 추락할까? 추락할 가능성과 줌이 더 뜰 가능성 그걸 20년 타임호라이즌 말고 5년이나 3년으로 축소해보면 그 가능성은 훨씬 더 이쪽에 더 가능성이 있잖아요. 구글 쪽에 그렇죠. 네. 3년 이후에 구글이 망가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어? 뭐 그런 생각들이죠. 근데 이제 또 투자자분들이 약간 궁금해하시는 게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한 이제 막 실적 발표 막 나고 이제 한 5, 6월쯤 되면 예. 막 폭락하는 기업들이 막 생겨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물론 이제 우량 기업들이 망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한 5, 6월쯤에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더 싸게. 예. 네. 아, 그 맞습니다. 욕심도 굉장히 욕심도 아, 많. 아니 근데 이제 바닥까지 다 긁어서 눈이 좀 먹으려는 이. 아. 근데 스마트해. 네. 아니 대표님이 그렇게 또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네. 기어봐봐. 사긴 사는데 세일할 때 사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전략은 사실은 네. 분할 매수입니다. 아. 특히. 제가 이제 그 얘기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이런 위기에 네. 가장 좋은 전략은 우리가 바닥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2분기가 실적이 바닥이다. 네. 또 2분기 GDP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마이너스 뭐 20%든 얼마든 뭐 하여튼 예정이 돼 있다. 네. 그러나 2분기 중에 치료제 나올 거고 3분기부터는 뭐 거리두기 완화하고 이게 좀 셧다운 부분적으로 끝나고 3분기부터는 회복이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뭐 구조조정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수요를 이렇게 이연된 수요들이 네. 여행을 안 갔던 수요가 더 갈 수도 있고 뭐 시장은 3분기 이후로는 조금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요. 외국인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데 외국인 매수세는 우리나라에 한해서는 한번 돌아서게 되면 상당히 장기화됩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왜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산이 그렇죠. 그래서 달러 자산 그건 이제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주요 이머징들이 그런데요. 이제 아주 또 변방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뭐 2분기 말에서 3분기 사이에 본격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들어오기 시작. 그동안 매도액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량 자산이 또 싸기 때문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2008년 리만 사태 때도 2009년 3월부터 외국인이 들어와서 한 1년 정도 매수를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엔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한 분기 이상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지수가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지만 요번 2분기가 2분기에 어느 정도가 바닥이라고 하면, 아니면 3분기 초에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3분의 1씩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예상했던 바닥이 안 오고 그냥 계속 갈 수도, 갈 수도 있고. 그렇지. 또 종목별로는, 그러니까 시장은 뭐 조정을 받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종목은 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계속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 종목도 좀 이렇게 두세 개 하고 매수 타이밍도 좀 분할하시고 그래서 이번 위기에 좀 수익을 좀 내시면 좋지 않을까. 단기적인 주가 변동까지는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죠. 예. 분할 매수하고 우량주로 포트를 짜고 그런 얘기.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분할 매수를 하면, 분할 매수 할 때는 즐거워요. 뭐 내리면 내리는 대로 좋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좋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다 차잖아요. 그러면 어제 그냥 한꺼번에 산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요.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가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를 매일 10주씩 10주씩 사다가 내 자산만큼 다 사버렸는데 마침 매수 평균가가 오늘의 주가와 비슷해. 그건 그냥 오늘 아침에 다 사버린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지? 그렇다 하더라도 분할 매도야 이제. 매수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마음 편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뭐 제 얘기는 아니고 저보다는 이제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했냐면 주식을 사기 전에 자기가 사는 이유를 글로 좀 써놔. 써놔라 이런 얘기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그런 이유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4차, 아까 얘기했지만 4차 산업의 1등 기업이라서 내가 이 주식을 산다. 또 이 주식이 가치는 이 정도인데 이거 이하로서 내가 산다. 물론 이렇게 몇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조건들, 이 기업이 4차 산업의 이 분야에서 계속 1등인지 아닌지, 또 이 가치가 훼손될 건지 안 훼손될 건지, 이런 몇 가지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져도 사면 되고요. 그래서 또 그게 예를 들어서 오른다 하든 뭐 다 산다면 어떻게 되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지 않나. 그러면 혹시 이제 1등 기업 사라, 우량 기업의 요 이제 전략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 것 같은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임팩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혹시 이 전략이 아닌 저처럼 이제 주식에 대한 지식이나 뭐 경험이 충분치 않은 사람이 다른 전략을 선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5G 관련된 막 이렇게 무슨 부품 소재 중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샀단 말이에요. 저희 김홍식 상무도 나와갖고 5G 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김민우 얘기했잖아. 제가 만약에 전략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이제 샀어요. 그럼 이제 뭐 좋은 경우는 이제 뭐 굳이 얘기 안 해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안 좋게 되는 경우는 대충 어떤 상황으로 빠지게 되고 저는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리서치 센터, 제가 센터장인데 저희 연구원들이 사실은 이제 그래서 있는 거고요. 증권회사에서는 은행과 다른 조직은 리서치 센터입니다. 은행은 확정금리 상품을 팔기 때문에 굳이 자세한 설명 안 해드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안전하지만 삼성전자 주식이 안전한데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다 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죠, 일단은. 그래서 또 갑자기 저희 간접 광고를 하게 됐는데 저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 또 하나TV가 유튜브가 있는데 오셔갖고 저희 뭐 김홍식 상무나 이정기 팀장이나 다 나와갖고 이렇게 방송했지만 많은 보고서들 보시고 공부하시고 외람되지만 그런 얘기 하죠. 이제 저희는 가장 하지 않아야 될 투자는 좀 그런 말로 묻지마 투자.
누구한테 한마디 듣고 그냥 묻지도 않고 이렇게 네네네네. 바로 투자하는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그랬을 때 주가가 떨어지면 가장 많은 게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죠. 본인이 힘드니까. 그러니까 추천한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고 너 때문에 샀다가 뭐냐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또 원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네네네. 상담을 받고 본인이 공부를 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단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셔갖고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네. 근데 이제 단기간에 어떤 좀 급등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자꾸 이제 보면서 움직이다 보면 자꾸 주변과 인간관계도 좀 무너질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너무 또 이렇게 특히 어제도 그런 얘기를 저 매일경제 기자분이 이제 해서 기사를 사실 오늘 기사로 났는데 굉장히 좋은 유튜브죠. 우리 3프로TV. 네.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려운 보고서들, 어려운 애널리스트 얘기들을 쉽게 쉽게 계속 풀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펀더멘탈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근데 이제 오늘 기사 난 거는 뭐 장 시작하고 10분 만에 뭐 몇 프로 먹는다, 뭐 몇 프로 번다, 몇십만 하루에 몇십만 원씩 80만 원 번다 뭐 이런 유튜브들이 요즘 많다고 하던데요. 아, 맞아요. 너무 진짜 많아요. 그렇다고 네. 경계해야 된다고 저보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경계 멘트를 얘기해달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하여튼 시장에 또 그런 얘기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네. 이제 그런 좀 우리 3프로 같은 또 너무 저희들끼리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유튜브나 아니면 저희 이제 리서치센터 이런 데 많이 좀 활용하시고 네, 네, 네. 그리고 사실 일반 투자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지금 상황은 이게 예를 들어서 시장이 너무 화랑이 돼서 돈이 이렇게 넘쳐 흐르거든요. 네. 그리고 1등 기업은 너무 비싸죠. 처음부터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좀 안 오른 기업, 좀 싼 기업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찾아가는 건데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시기예요. 지금은 안 오른 기업, 위험한 기업을 찾으면 정말 위험한 시기입니다. 지금 아니 그 진짜로 저는 지금 원유 이런 원유가 꼭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니고.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 또 뭐 하여튼 그런 자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근데 지금은 우량 자산으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니까. 위험한 자산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지금. 왜? 유동성 불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나스닥 100은 많이 올랐지만 뭐 러셀 2000 이런 거는 못 오르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우량주를 특히 이제 워낙 이 시장에서 오래 계시던 분들은 또 이렇게 본인들이 잘 아는 종목들 매매하시는 거는 뭐 당연히 또 그렇게 가능하신 건데 지금 근데 포커스를 동학개미 운동 새로운 돈과 새로운 투자로 시작하는 분들한테 맞추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뭐 산전수사 다 겪어가지고 나 그런 것 해보고 해서 네. 한 30년 한 분들은 논외로 뭐, 하더라도. 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들보다 더 프로시기 때문에 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처음 시작하신 그런 분들이 방송하시니까. 네, 시작하신 분들이 그런 30년 하신 분들처럼 지금 하려고 선택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네. 아 근데 돈을 버는 거를 돈만 버시면 되는데 돈과 스릴을 같이 느끼시려고 하니까. 네. 응? 이야 이건 아무도 몰랐지 이거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그렇게 번 돈이나 편안하게 번 돈이나 돈은 똑같거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좋은 말씀 주셨는데 네. 진짜 요즘에 위험한 컨텐츠들이 너무 많은 위험한 주식도 많겠지만 위험한 컨텐츠들이 너무 많은 게 저도 이렇게 가끔 유튜브 보다 보면 뭐 2천만 원으로 하루에 막 뭐 50만 원씩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가 않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 들어보면 그럴듯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당장 이게 제목이나 뭐 그냥 썸네일 같은 거 보면 너무 아주 특히 그날 한 300만 원 꼬랐어. 그때 딱 봐봐. 그리고 막 계좌 본인들 계좌 막 다 까거든요. 그럼 또 아, 진짜인가 싶어서 가는데 그거는 아주 그 위험한 계좌 까는 거 그거요. 이거 이걸로 해가지고 다 그래픽으로 할 수 있어요. 포토샵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일단은 4차 산업 그거에 집중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우량주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조금 4차 산업과 거리가 먼 아이들 혹은 우량주가 아닌 친구들은 그러면 지금의 상황이면 손해가 좀 난 상황이라도
그쪽으로 그러니까 4차 산업 플러스 우량주 쪽으로 차라리 모으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우리 센터장님은 보시는 거죠? 예, 저는 시간을 두고 좀 그렇게 차근차근 하셨으면 좋겠고 해외 투자도 안 해보셨으면 이번에 좀 이렇게 어차피 요즘에 이제 좀 이렇게 스테이 홈 하시면서 예, 여러 가지 많이 해보시잖아요. 유튜브도 해보시고 그럼 네. 이제 해외 투자도 이번에 좀 간접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투자 역시 그 우량. 아, 당연히 이제 당연히 해외 투자를 말씀드리는 건 이제 글로벌한 시각으로 보면 우량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 해외 투자. 예.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주식 사는 게 아니라. 아 예 예.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넷플릭스 보면서 넷플릭스를 뭐 투자해본다든지. 네. 뭐 충분히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럼 제가 여기서 반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버블이야말로 진짜 지금 예. 10년 동안 미국 주식 계속 올랐잖아요. 예, 예, 그럼 적어도 예. 한 절반 혹은 뭐 그 이하로 한 번은 버블 꺼질 때 안 됐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가격도 거의 뭐 신고가인 경우도 있고 거의 하여튼 10년 동안 오른 가격에서 거의 훼손되지 않았잖아요. 해봐야 뭐 한 10%? 심지어 아마존 넷플릭스는 더 비싸졌고. 더 비싸졌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버블 가격 아니냐. 예. 이렇게 그러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면 넷플릭스도 볼 시간 없어. 야외 활동해야 되고. 아 좋은데요? 그럼 직접 월마트 가서 사야지. 이제 왜 아니 그 넷플릭스를 경험 못 해봐서 그래 자기가. 예를 들어서 미드 한번 시작하잖아. 네.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도 계속 거의 스테이 홈이야. 그거 봐야 되거든. 아, 돌아다녀도 되는 상황에서도 그럼. 집에서 계속 보는군요. 그러나 집에서 10시간을 보든 2시간을 보든 넷플릭스는 한 달 이용료가 똑같다는 거. 응? 요금은 나가죠. 계속 그것 때문에 연장이 되지. 아 그런가? 응. 탈퇴를 안 해. 그래서 지금 가격이 우리나라는 뭐 좀 저렴한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도. 근데 예, 예, 미국 가격은 정말 이건 너무 10년 동안 올랐는데 예, 예, 예. 더 오르겠느냐. 그 이제 FANG이라고 하는 예.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아주 비싸질 때도 있고 또 이제 좀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뭐 지금도 종목별로는 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사견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우리나라 한국의 리서치 센터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규정에 컴플라이언스라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종목들을 그냥 얘기해 보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존은 지금 많이 올랐고 예를 들면 구글은 지금 많이 상대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구글은 PER이 지금 20배 정도 네. 그래서 아마존이 100배예요 지금 예, 상대적으로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을 PER을 예를 들어서 20배에 산다 그러면 네. 저라면 구글의 주주가 되고 싶다. 그 정도가. 구글은 어쩌다 나는... 그렇게 됐어요? 예? 왜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왜 아마존은 100배인데 구글은 왜? 구글이 아까도 이제 구글은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투자를 많이 하고요. 당장의 수익을 내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수익의 증가가 팍팍 나지 이렇게 빨리빨리 오르지 않았고 이제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오늘 주가 많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밸류에이션 싸졌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클라우드라는 이제 새로운 수익원이 하나 생겼고요. 한 1, 2년 사이에. 그래서, 그래서 돈 잘 거기서 이익이 갑자기 50%씩 막 증가하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아마존의 그 이 1년에 10만 원씩 내는 유료 회원. 예, 유료 회원. 제가 갑자기 프라임. 프라임. 아마존 프라임이 이제 생겨서 그게 1억 명이 가입을 했어요. 미국 사람 3억인데 어마어마한 경제적 해자죠. 1억 명이 가입했어요.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그럼 전 국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니, 3억 그렇죠. 거의 뭐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얘기죠. 사실은 이제 뭐 사적인 얘기지만 제 아는 애도 이제 거기서 유학 중인데 아마존 가입했다는. 하여튼 이제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1억 명이 가입한 게 과연 프라임이야 그게? 퍼블릭이지? 근데 이제 그러게. 뭐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또 일일 배송 해주고 싸게 할인 정보도 많이 주고 뭐 여러 혜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정책을 잘한 거죠. 등등 해서 이제 이익이 최근에 많이 급증하면서 그러니까 아마존 좋은 회사더라고. 하여튼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과거보다는 상당히 또 기회가 됐다가 좀 올라오긴 했죠. 지금 네네. 올라오긴 했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장 바닥에 사면은 제일 좋겠지만 그거를 맞출 수 없으니 1500 가면 더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1850면 더 올라갈 것 같잖아요. 사람 모르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나. 뭐 답은
사실 다이어트랑 약간 비슷하기도 하네요. 적게 먹고 운동하는 게 유일한 길인데 그걸 다 못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더 우량 자산에 좀 집중하고 4차 산업 그리고 언택트 이거에 좀 집중하면 답은 굉장히 명확하게 일단 있는데 그렇죠. 자꾸 이제 우리 뇌를 괴롭히는 이게 지금 싼 건가 아니면 더 좋은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요금인들의 손이 쉽게 나가지 않는 상황. 아니 근데 나는 삼성전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분들 막 살 때 있잖아. 네. 근데 그런 얘기 한번 했을 걸. 저 좀 이해가 된다. 왜냐면 요즘에 이제 그 워낙 의대를 그 엄마들이 고집을 많이 하잖아. 의대. 네. 네 아이들에게. 그래서 자연계열이라 그러나 이과 네. 뭐 1등 부터 뭐 100, 뭐 200등까지인가 뭐 의대부터 채운다는 거 아니야, 네, 그죠? 네. 학교에 관계없이 그런 다음에 의대를 안 보내면 의사를 안 시키면 무슨 직장에 보내고 싶어 할까? 그 삼성전자 제일 보내고 싶어 하지. 이과 문과 할 거 없이 네. 그러면서 강남 아줌마들이 모여서 아 우리 아들 삼성전자 갔어. 그러면 우리 때 우리 조센터님이나 우리 때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때 삼성전자 별로 존재 가치가 없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 어머니들 모여가지고 아유 우리 아들님이 이번에 삼성전자 갔다. 그럼 아이고 한턱 내라고 그러잖아. 문과는 저기죠. 그 하나금융 투자 가면 이제 한턱 내죠. 왜 그러십니까? 오셨잖아요. 아유 머리야. 아니 그 까먹었잖아 지금. 이게 그런 문제가 말이야.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지. 그래, 미국에서 예를 들면 클래퍼에서 지금 야, 아마존 들어갔다. 구글 들어갔다. 그러면 와 그러지. 네. 지금 엑슨 모빌 들어갔어. 그러면 뭐라 그러겠니? 어쩌다 그렇게 됐어? 우리 저 정 대표님 말씀대로 저희 네. 또 회사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가장 뭐 좋긴 한데 네. 또 한편으로는 주요 산업의 지금 1등 기업들도 눈여겨봐야 된다. 예, 좀 눈여겨봐야 되죠. 그런 우량 기업들 네. 절대 본인이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망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또 리포트 좀 보시고 그래서 네. 그런 기업들 중에서 지금 너무나 저평가된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그 위기에 1등 기업들이 좋은 거는 또 2, 3, 4위 업체들이 힘들어지면서 다시 1등에 더 집중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위기의 1등 기업을 반드시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되면 좀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7, 8, 9등 기업들이 좀 구조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그 마켓쉐어는 고스란히 1등 기업들한테 가기 때문에 네. 1등 기업들이 위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래서 동학개미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6위의 우량주를 산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자, 하여튼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나 이 방송 오디오로 든 청취자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저 신뢰를 할 만한 정보 소스들을 잘 갖고 계신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구 친구들 뭐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 그런 것들 말고 예를 들면 뭐 저희 3프로TV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하나 금투 여기에서 운영하는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또 좋은 금융사들이 뭐 운영하는 콘텐츠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조금 신뢰할 만한 것들을 보고 참고를 하는 게 좋지 이때 이제 귀에 혹 하는 뭐런 것들 잘못 이게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아예 맞아요. 좀 아니, 근데 뭐 우리가 콘텐츠 비즈니스 하면서 뭐 다른 콘텐츠는 안 좋다라고 얘기가 좀 쑥스럽긴 해요. 네. 그런데 좋은 콘텐츠 안 좋은 콘텐츠의 구분 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구분점이 뭐냐면은 이걸 사라고 얘기하는 데들은 대부분 안 좋은 거예요. 답을 그냥 주는 사람들 네. 거두절미 이걸 사라고 그리고 돈을 내라고 이런 거 있잖아. 네네. 그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지 사실. 그래, 우리는 그 계좌 사라는 말 아닙니다. 나중에 뭐라고 그러든 혹시 살까봐. 계좌 이렇게 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당장 얼마씩 벌게 해준다는 약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좀 걸러셔야. 우리는 계좌 감추잖아. 창피해서. 특히 제 계좌는 급비사항입니다. 정프로는 많이 깠잖아. 아, 저는 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깐 거지. 네, 보여드렸죠 저는. 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센터장님이 방송 보시는 혹은 뭐 들으시는 분들한테 끝으로 요 좋은 만큼은 꼭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시면 한 말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이 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위험 관리를 잘해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럴 때는 또 경험이 아주 많지 않으시면 요즘에 사실은 간접 투자를 많이 안 하셔갖고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이렇게 힘이 없어지시기도 네, 하셨는데 네, 네, 네. 사실은 간접 투자를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판단이 어렵다. 주가가 좀 올라와 있고 이제 또 세상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이게 애매하다. 근데 분명히 지금 불경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주식 상품을 사고 싶다 이럴 때는 직접 주식 사시는 것도 좋지만 간접 투자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주식 관련 상품을 사보시는데 이제 레버리지가 있는 좀 위험한 상품 말고 그냥 뭐 가치형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지수형 투자라든지 이런 펀드 투자 같은 것도 아니면 4차 산업에 관련된 펀드 이런 것들 투자하셔도 좋지 않을까. 4차 산업 관련 펀드다 뭐 이런 게 상품 나온 게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펀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계세요?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됐어요 됐어요. 약속대로 한 거예요. 아니야 얘기하지 마. 아, 얘기하면 나 오해받겠어. 네. 네, 됐어요. 아 그럼 요거는 네. 묻지 않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녹화해서 네. 제외해 주세요. 그런 거 다 자주 그렇지. 왜냐하면 제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얼핏 저도 두 얘기를 얼핏 간접적으로 듣긴 했는데 하나 궁금한 거 있었어요. 4차 산업혁명에서 필요한 인프라라는 건 데이터 센터로 쓰이는 건물 뭐 네. 예를 들면 네. 혹은 저 쇼핑의 배송으로 치는 무슨 뭐 저 창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다. 네. 그런 것들은 월세를 밀릴 가능성은 없겠죠. 내가 하고 나오고 2017년 초에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뭐 아까 얘기한 든지 뭐 네. 중국의 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까지 투자하고 있고 요번에 낸 거는 뭐냐면 뭐냐면 데이터 센터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네. 구글 뭐 아마존 이런 데가 이제 클라우드 센터 뭐 이런 등등 이제 쓰는데 네. 그러니까 인프라죠. 그리고 또 하나는 5G 타워라 그래서 5G는 이제 광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무겁죠. 데이터가 많아서 그래서 4G에 비해서 10분의 1 간격으로 꽂아야 된답니다. 장비를. 안테나들을. 네. 그래서 5G 타워를 또 꽂아주는 게 이제 그런 회사들이 1등 5G 인프라 리츠입니다. 그런 회사들. 또 이제 물류 아까 말씀하신 아마존이 쇼핑하려 그러면 물류센터. 네. 세계적으로 이제 또 마찬가지 데이터센터. 또는 이제 헬스케어. 헬스케어와 관련된 또 헬스케어 타운을 막 갖고 이제 R&D를 해주는 그런 리츠들 뭐 이런 이제 다양한 리츠들이 4차 산업과 관련된 리츠들이 있죠. 이제 가장 미국에 당연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4차 산업 리츠에 투자 거기는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좋죠. 예, 뭐 저 그러니까 상품 만든 거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부동산에 말씀, 투자하고 예. 싶으시면은 차라리 이거는 방송에 내보내지 말고요. 그냥 저희들끼리 저는 이번에 상품 만든 거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으면 4차 산업의 건물주가 되자. 이거 낼 건데요, 방송에? 그럼 좀 점잖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걸 내는 거야, 우리는. 아니 방송을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본 방송을 그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이것만 지금 제일 영향가 있는. 그래. 네, 아니 저희가 데이터 센터 건물이라는 게 네.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리츠 지어서, 돈으로, 네, 리츠로 이제 지어 돈을 모아서 지어서 데이터 센터용 기업한테 임대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예를 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필요해요. 넷플릭스도 네. 필요하죠. 왜냐하면 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은 다 빅데이터 사업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한테 임대를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가 전 세계로 뻗을수록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네, 네. 계속 그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에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맞아요. 해주고 있는 그 거예요. 용지가 지금 엄청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김포 저 뭐야 인천공항 가다 보면 초입에 검단 거 초입에 보면 하나금융센터 데이터 센터 크게 있잖아요. 아시죠? 예, 예. 가다 보면 있잖아. 근데 그런 모든 금융회사들, 예. 모든 대기업, 네. 또 아까 그런 플랫폼 기업들은 다 그런 걸 여러 도시에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4차 산업은 누구나 다 어느 기업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 센터를 은행이나 혹은 뭐 저 직접 하지 말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어놓고 기업들은 지어놓고 임대 쓰는 한다는 거죠. 많은 기업. 그런데 그걸 임대해 주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게 굳이 더 짭짤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즉 너무 비싸면 딱 그냥 옆에 벌판에다 우리 또 하나 짓거나 아니면 누가 와서 지어서 가격 경쟁들을 할 텐데 이제 에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 뭐랄까요 이 서로 간의 이제 그런 호환성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센터라는 거는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그 돈을 다 들여서 그걸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임대 쓴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 그렇죠. 들이 내 핫 서버나 이런 거를 갖다 놓을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도 그렇고 서버 자체를 빌려주기도 하고 서버 자체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에퀴닉스는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임차해 주는 회사죠. 그것도 얘기 되네. 네. 서버를 빌려주는 거다. 예예. 예. 그러면 그거는 옆에다 누가 다시 지어서 경쟁할 수 없겠네요. 한번 바뀌면 야 인간적으로 너무 올리지 않니 얼써 이런 소리 나오기 전까지는 올릴 수 있겠는데. 그리고 지금은 그런 경쟁할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은 수요 자체가 워낙 좋아서요. 그리고 그 계약할 때 장기 계약을 하니까. 장기 계약. 그 뭐 1년 있다 나갈래요 이런 거 없지. 그래 나갈 수도 없을 것 같아. 서버까지 빌리는 거면. 어떻게 나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지가 그래도 건물이고 부동산인데 무슨 그 다른 것보다 뭔가 나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그게 뭔가 용도야 4차 산업이지만 예예 예, 예. 4차 산업 건물이 들어왔다고 그 건물이 4차 산업 건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참 그러네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려면 4차 산업에 수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노하우가 쌓이고 그다음에 이제 리츠라는 장점이니까 초기 비용이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고 4차 산업의 건물주가 되라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좀 잘 얘기를 할 거 그 얘기가 좀 어떻게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주 네. 잘 됐어요. 나갈 건데요. 다만 이제 혹시 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종목은 이제 삐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뭐 종목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만약에 들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께서는 우리 조영준 센터장님이 계신 그 하나금융투자 하나TV 거기서는 또 얘기를 하시겠죠, 그죠? 구체적인 그렇죠. 저희 네.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다 자기 담당 종목들은 얘기를 하니까. 네, 현재 뭐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대신 저희가 또 방송에서 직접 그 종목들 네. 얘기하는 건 조금 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아유 뭐 좋습니다. 네. 잘 좀 편집해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 주셔서 저희와 또 선의의 경쟁하면서 네. 정말 아유, 뭐 경쟁은 전혀 아니고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고를 수 있는 괜찮은 콘텐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희 저 하나TV 마지막으로 잠깐 네네.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 하나TV가 네. 초기에 만들었는데 원래 저희 지점 PB들 또는 이제 은행의 PB들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라고 그거를 이제 저희 모닝 미팅하는 애널리스트들 미팅하는 거를 그냥 회사 내부용으로 네, 내부용으로 그냥 리얼로 이렇게 보내드리던 거를 이거를 그냥 우리 고객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유튜브 많이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너무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늘 듣던 분들은 PB들은 맨날 들으니까 반복되는 얘기 안 듣고 네. 그냥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게 약간 이제 저희 3프로 같은데도 이제 많이 도움을 받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 좀 다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많고 실제로 굉장히 그 나름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열과성을 갖고 저희들이 보고서 쓰고 또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많은 또 우리 3프로 네. 네. 시청자분들도 좀 오셔서 좀 이렇게 많은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20번째 신과 함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요 하나금융투자의 조영준 센터장님 1등 하우스를 이끌고 계신 수장 하나TV 저 총괄 디렉터야 총괄 디렉터 총괄 디렉터 네. 조영준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